주먹밥 두 봉지 사왔어요. 코코넛 슈림. 요새 잘 마시는 커피는 요거. 이거는 이케아에서 산 그 마트 다녀왔고요. 오늘은 트조랑 홀푸드 두 군데 다녀왔습니다. 이제 집을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다시 열심히 집밥을 해먹을 거거든요. 지금 냉장고가 살짝 텅 빈 상태라 좀 열심히 또 채워야 요리를 하기 때문에 일단 트조, 오렌지 치킨, 그리고 페타 치즈. 이거는 샐러드에 자주 넣어서 먹습니다. 주먹밥 두 봉지 사왔어요. 이거 좀 비싸거든요? 이게 한 봉지에 세 개 들었는데 하나에 4.99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렴한 건 아닌데 근데 맛있어서 또 사왔습니다. 우리 남편도 먹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비건이라 그래서 조금 망설이다가 하도 평이 좋길래 한번 사봤는데 그냥 간단하게 먹기에 되게 좋아요. Butternut squash mac and cheese. 남편은 이미 두 번을 먹어서 자기는 질려서 안 먹는다고 했고 제가 먹으려고 사왔습니다. 이거는 처음 사보는 건데 이거는 펌킨 치즈케이크 크루아상이래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거 솔드아웃 돼서 못 사왔는데 펌킨 라비올리. 그리고 이거는 치킨 티카 마살라. 그리고 이것도 항상 사는 거 케사디야. 그리고 이거 좀 오랜만에 사왔어요. 코코넛 슈림. 저희는 이거 그 에어프라이어에다가 돌려서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오랜만에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 야채 튀김 사갖고 왔고요. 계란. 그리고 펌킨 베이글, 아보카도, 그리고 피망, 미니 피망, 이거 미니 스윗 페퍼스, 그리고 초록색 바나나, 이렇게 트레이를 사왔고요. 주먹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홀푸드에서 사온 건데 이번 주에 샤브샤브 찜 그런 거 해먹으려고 숙주나물을 사왔는데 한인마트 갈 시간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홀푸드에서 사왔거든요. 근데 너무 비싸. 2.99불. 한인마트 가면 1불인가? 이랬던 것 같은데. 그리고 미니 당근 베이비 캐럿. 남편이 이거 쌈장 찍어 먹는 거 좋아하고요. 크림치즈도 사갖고 왔고 아까 트조에서 산 베이글에 발라 먹을 거예요. 그리고 요새 잘 마시는 커피는 요거 세레모니 커피인데 이게 메릴랜드에 로스터리가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맛있더라고요. 요새는 계속 이거 사 먹는 중이고 그리고 집에 스테이크 고기 사온 게 있어서 그거랑 같이 구워 먹으려고 감자 샀습니다. 그리고 샐러드. 그리고 이거 사러 간 거죠. 남편이 항상 먹는 피자. 네, 요렇게 사갖고 왔고 저희는 이제 정리를 좀 마저 해놓고 저녁으로 트조 오렌지 치킨하고 볶음밥이랑 만두를 좀 구워서 그냥 그렇게 먹을까 싶어요. 오늘 점심 샤브샤브 찜을 할 건데요. 대패삼겹살이 세일을 하길래 요 패밀리팩인가? 이거를 사왔어요. 이게 13.5불. 양 되게 많은데. 그래서 이거 넣고 집에 버섯도 많고 숙주 사온 것도 있고 이래서 찜기가 있거든요. 딱 사놓고 딱 한 번 쓴 건데 이사하면서 아 이제 이사가면 열심히 써야겠다 안 쓰면 버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쓰려고요. 이거 일본 갔을 때 다이소에서 사왔거든요. 양배추 채칼? 이거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근데 잘 쓸 줄 몰라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원래 쓰는 채칼 있잖아요. 그냥 그거 써도 되는데 조금 더 얇게 썰리려나 해서 한번 써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그냥 원래 채칼 써야겠다. 이거는 그냥 샐러드 조금씩 먹을 때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오늘처럼 이렇게 쓸 때는 원래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옥소 겁니다. 아마존에서 샀어요. 저는 한번 헹궈올게요.
제가 키우는 이건 대파, 쪽파, 그리고 이게 부추인데 많이는 없어요. 화분에서 다 뜯어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재료 준비는 다 된 것 같죠? 찜 시트.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냥 전 합니다. 미림. 양배추, 숙주. 다시 양배추. 그리고 숙주. 그 위에 버섯. 다 넣을게요. 어차피 숨이 죽을 거라. 후추랑 여기에도 시로다시 그냥 쯔유 같은 거 조금 넣어도 맛있고 안 넣어도 괜찮고 간장 조금 뿌려도 되고 아 이거 시로다시 요즘 너무 팍팍 써서 조금 남았어요. 요거는 제가 카야노야에서 사온 건데 이번에 일본 가면 또 사오려고요. 한 두 병? 아니면 큰 병도 팔던 것 같은데 큰 병을 사올까? 팽이버섯 넣는다고 하고 까먹어서 여기다가 확실히 팽이버섯이 들어가면 좀 더 이쁘더라고요. 그럼 이제 물이 끓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12분 끓이게요. 살짝 중강불에서 끓이겠습니다. 소스를 어디다 먹으면 좋을까요? 여기다 먹어야겠다. 이제 참소스에 와사비. 요렇게 와사비랑 소스. 완성입니다. 냄새 너무 좋아. 이렇게 위에 채소 칸, 채소 버섯 칸, 밑에 고기, 부추, 대파. 이렇게 2단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먹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금요일이고요.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쌀이 다 떨어져서. 쌀은 있는데 쌀통에 쌀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쌀 다시 담으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다가 한 병 담아놨고 이거는 이케아에서 산 그 밀폐되는 그 병이에요. 근데 저는 보통 여기다 쌀을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을 하는 편이거든요. 쌀 뭐 굳이 냉장고에 보관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데 냉장고에 보관하는 게 가장 좋대요. 그래서 일단 여름에는 무조건 냉장고에 보관을 하고 있고 겨울에는 뭐 굳이 싶어서 냉장고에 일단은 요 병 들어가는 만큼 그리고 냉장고에 또 안에 케파가 있잖아요. 냉장고에 물건이 많으면 또 못 넣으니까 그래서 한 두 병에서 세 병 정도는 요걸로 항상 냉장고에 넣어놓고 나머지는 그냥 상온에 보관을 하는데 그거를 먼저 먹고 나서 이제 냉장고 거를 먹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괜히 이제 쓸데없는 쌀 얘기 잠깐 했고요. 일단 쌀 담아놓고 오늘은 오므라이스를 할 거예요. 저희 쌀통 그 락앤락 쓰는 거 있거든요. 여기 많이들 쓰시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거기다가 쌀을 넣었다가 그냥 팬트리 안에 보관을 했나? 어디다 이렇게 보관을 했는데 벌레가 생긴 거예요. 쌀벌레가. 그래서 그때부터는 거기에 넣더라도 되게 조금만 넣고 바로바로 먹으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는 냉장고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3병 정도면 냉장고 깊숙이 넣어놔도 보관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넘으면 좀 이제 냉장고도 항상 뭔가 많으니까 요거 나머지는 여기에다가 보관을 합니다. 그래도 조금 괜찮죠? 남편은 돈까스 소스.